오케이, 지현이 시의 14입니다. 뭐 어떤 내용 배우셨나요? 무엇이 그 무엇이 어떤지 묻고 답하는 거 배웠네요. 뭔가가 길이가 긴지 궁금한 모양이네요. 그래서 Is it this long? 뭐라고요? Is it this long? Is this long? 이것은 기니가 아니고 그것은 기니 Is it this long? Is it long? Is it long? Is it long? 시는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long의 뜻은 그러니까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읽고 뜻좀 얘기해 주세요. 이질로 It is long. 뜻은 그것은 기다 그것은 기다? 길다 기다는 기어다 이런 겁니까? 오케이. 그래서 long의 뜻이 어떤 시니까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좀 합쳐서 이질로 is long의 뜻이 뭔지 물어봤잖아요. 길다 is의 뜻은 그거 오케이. 이것은 this고요. 그것은 it입니다. 구분 좀 해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물어봤으면 답을 해야 되겠죠? Yes, it is. It's not short. Yes, it is. It's not short. Short의 뜻은 짧은 짧은. 무슨 시예요? 어떤 시? 그럼 not short의 뜻은 짧지 짧지 않은 짧지 않은 not short의 뜻은 오케이 그래서 짧지 않은 이란 뜻을 갖고 있으니까 두 단어가 모여 있지만 무슨 시 덩어리예요? 짧지 않은 짧지 않은 뭐 아까 짧지 않은 강 어떤 강? 짧지 않은 강. 어떤 강? 어떤 시 덩어리죠? 네. 어떤 시 앞에다가 또 뭐가 붙어 있어요? 비동사. Is not short의 뜻은 그러면 무슨 뜻으로 바뀌어요? Is not short의 뜻은 그것은 짧지 않다. 짧지 않다가 됐죠. 그러니까 it는 뭐 해주린 말이에요? It is. It is not short. 그것은 짧지 않다. 길다. 헤이, hey, long의 반대말은? 쇼츠. 헤이, hey, short는 또 다른 말의 반대말이기도 했는데? short의 반대말은 long도 있었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뭐 있었는데? 지난 시간에 반대말 가르쳐 줬는데요? 키 큰, 이 뭐였어요? 헤이. Hey. 키 큰, 토, 키 작은, 쇼츠. 됐습니까? 네. 숏의 반대말은 롱이 될 수도 있고, 숏톨이 될 수도 있다. 짧은의 반대말은 긴이 되고, 키가 작은의 반대말은 키가 큰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Is it new? Is it new? Is it new? 오케이, 그럼 new의 뜻은 네. 새로운 무슨 시예요? 오케이, 그것은 새 것이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은 새 It 것 is new. 뭐라고요? It is new. 오케이, 그것은 새 것이다. It is new. 그것은 새 것이니? Is it new? It is를 is it 하면 It is new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B동사일 때 It is를 물음표 붙이고 싶으면 Is it you are를 물음표 붙이고 싶으면 Are you? I am을 물음표 붙이고 싶으면 Am I? 하듯이 It is를 is it 하면 묻는 말이 되겠네요.
Hey. No, it isn't. It's old. Okay, no, it isn't New. new. It's old. Isn't는 뭐 해주는 말이에요? 이제나? 오케이,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it is not new겠네요. not new의 뜻은 새롭지 않다. 새롭지 않답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새롭지 않은 이겠지. 새롭지 않은은 무슨 시동물이에요? 어떤 시?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였네요. is not new의 뜻은 그렇지 않다.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새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은 이제 난 유. 오케이. 요거 줄였으면 뭐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줄였으면 it's not new라고 해도 되고 또는 요렇게 줄였으면 이젠. it isn't new가 되겠죠. new의 반대말은 올드. old. 근데 지난 시간에 old의 반대말 다른 것도 배웠는데 올드의 뜻이 낡은일 때는 반대말이 새로운 일이겠죠. 하지만 올드의 뜻이 늙은이라는 뜻도 있지 않았나요? 예. 예, 지난 시간에 있는 걸 이렇게 모르고 계시네요. 예. 올드의 뜻은 낡은이라는 뜻일 때 반대말은 new. 나이가 든이라는 뜻일 때 반대말은 young이다. 예. 그래서 이제 더 응? 이제 톨입니까 이게? 이제 숏 이제 숏입니까 이게? 아닌데 이제 티 이제 띠니죠 이게 뭡니까? Is it thin? 띠니의 뜻은 짧은 오케이 단어 뜻을 지금 정확하게 익혀오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오케이 그것은 얇다라는 표현은 It is tall. It is thin. It is thin. 이것은 얇다. It is thin. 오케이, 얇은이란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이니까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고요. 오케이, it is는 묻지 않는 말이니까 it is를 묻는 느낌 들게 바꾸고 싶으면 이제 thin. 그러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No, it isn't. It's Thick. No, it isn't. It's thick. No, it isn't. Thin. Okay, it isn't thin을 줄여 쓰지 않고 다 쓰면 it. It is not thick. Okay, not thin의 뜻은 열지 않은 무슨 시동물이에요? 어떤 시 어떤 책? 넓은 채 어떤 책? 열지 않은 채 오케이, 어떤 시 앞에 비동사. 그럼 is not thin의 뜻은 짧지 않다 짧지 않다. 아 열지 않다 오케이, 한글을 정확하게 좀 해주세요. 짧은 거하고 얇은 거하고 달라요. 됐습니까? 띠의 뜻은 고 무슨 시예요 또 어떤 시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였죠 됩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단어는 간단하게 다 나왔네요 오케이 쓰기 시험 잘 쳐주세요 고맙습니다